자, 이은날의 다른 이야기라고 해요. 사취. 사취는 시체의 냄새를 뜻하고요. 1999년 7월 2일, 한 여자애가 살해당했다. 원념이 넘쳤던 시체는 시체 냄새를 풍기는 유령이 되었고, 일상에 사는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로 끌고 온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호흡 관련해서는 전화박스로 도망쳐야 되면 도망치면 호흡이 회복되고, 걷는 사이에도 조금씩 호흡이 회복되고, 도망친다를 누르면 호흡이 대량 감소한다는구나. 행세를 살핀다에서 피한다에 성공하면 일정 확률로 호흡이 회복되고, 호흡이 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되고, 시체 냄새가 9가 돼도 게임 오버가 되고, 바른 길 방향에는 가로등이 서 있으니까 가로등을 찾아서 다니면 되겠네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건 전투가 있어요. 도망쳤어. 깜짝이야. 시작하자마자 도망쳤어. 오, 삼지창 좋아. 지방령의 책, 저주받은 책. 엔터로 사용하고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로등 있다. 가로등 쪽으로. 으이. 지겼어, 내가 지겼어. 가로등 좋아, 가로등. 포크다! 받아라! 어, 왜? 오이, 한 번에 안 죽네. 어이, 깜짝이야. 나 지금 계속 똑같은데 도는 거 아니지? 무기가 부셔졌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 뭐야? 잠깐만요. 깜짝이야, 야. 어우, 놀래라, 이, 어우. 화이트데이, 저도 그거 나중에 해보려고요. 또 편지? 시간이 없다. 1999년 7월 13일. 내 몸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체 썩은 냄새가 나를 침식시킨다. 그 무서운 유키에는 자신의 시체를 발견해주는 일을 바라고 있다. 그 때문에 전화를 해서 밖의 세계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붉은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손발이 없는 원령이 유키에 이 세계의 주인이다. 그녀를 성불시키는 일이 가능하다면 이 세계에서 해방되겠지.
손발이 없는 유령? 유키에게는 손발이 없다? 여기서 뒤돌아보면 잠깐만요. 여기서 뒤돌아보면 유키가 처음으로 온 전화가 신경 쓰였던데. 그렇다면 아마 연결될 거야. 여보세요? 당신이 유키 씨인가요? 듣고 있나? 오, 연결됐어, 연결됐어. 나를 이 세계로 끌고 온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전화가 신경 쓰여서. 만약 당신이 나를 부른 거라면 저는 당신을 구해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 끊겼어. 허허, 문 열면 또 뭐 나올 것 같아. 유키에 대한 의미가 이해됐대요. 유키에 대한 의미가 이해됐다. 이 이후에는 언제라도 전화 박스에서 세이브 가능. 오 예.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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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편한 콘솔 뭐 그런 걸로 삐지고 그러세요. 그래도 옆에 있는 연인은 편한 콘솔님 아닌가요? 그럼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부는 막 우리가 연예인한테 연예인에 막 환호하고 막 좋아하고 미쳐도 서로 관여 안 해요. 왜 옆에 와이프는 저 사람이고 옆에 남편은 나고. 어이에 나. 오 막혔어. 물리친다! 오, 뚫렸어, 뚫렸어, 길 뚫었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 영은 그 땅, 장소에 강한 집착을 가진다. 강한 원념이 가진 곳, 영은 원념이 가진 곳에 공간을 골라서 자신만의 공간을 형성한다. 닫힌 세계에 끌려온 인간은 같은 장소를 영원히 헤맨다. 오. 오케이. 어, 지도가 없어. 그래서 지금 겁나게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엄청 재밌다고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제 팬이셔도 아니, 내가 지금 지루한데. 오, 잠깐. 문. 멘션이다. 들어간다. 104? 1999년에 끌려 들어온 멘션. 아마 그 철거된 곳에 지어진 건가? 내가 사는 맨션이었는데? 화이트데이 엔딩이요? 네, 언제 다음에 화이트데이도
해볼게요. 아날로그 TV다. 편지다. 편지를 쓴 사람은 이제 없는 건가? 당신에게 희망을 겁니다. 1999년 7월 22일. 나는 이제 안 된다. 시체 냄새로 생각이 미치기 시작했다. 이 방에 도착한 분에게 생전에 6회를 목 졸라 죽인 남자는 이 맨션 벽 안에 그녀를 묻었다. 손발이 없는 그녀를 죽이는 건 쉬울 터. 원룡은 이쪽의 정체가 확인되면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당신이라도 계속 살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육희를 죽이는 거다. 이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육회를 한 번 더 죽인다고? 죽은 건가? 육회를 죽이면 성불하겠지? 아직 공간이 이어져 있는 듯한 뭐지? 방 안을 조사해보자. 목건님 어서오세요. 아직 공간이 이어져 있는 듯한. 뭐? 부순다. 좋아. 부숴보자. 아니요, 저는 상남자라 맨손으로 부셨습니다. 아직 공간이 이어져 있는 듯한. 오늘 몇 시까지 하냐고요? 히말라님 어서 오세요. 글쎄요, 일단 좀 해보고요. 북두신권이냐고요? 동백권. 들어간다. 육기의 사체가 이 앞에 아직 공간이 이어져 있는 듯한. 오, 또 나왔어. 야, 방 안을 조사해서 벽을 부셨는데 밖으로 나왔어. 근데 지금 가로등이 두 개씩 있어요. 가로등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뒤집은 거지. 참.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정말 손발을 누가 그런 잔인한 일을. 죽여서 성불이 된다면 내가 죽이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어떡할까요, 여러분? 죽인다와 그만둔다.
죽여요와 그만둬요 아주 그냥 두 개 투표 가요. 이 사람들 툭하면 투표 가지 아주 그냥 채팅으로 올려요. 척척 박사님께 물어보죠. 미치겠다. 척척 박사님한테 물어보래. 척척 박사님, 척척 박사님. 유키애를 어떻게 할까요? 1번 죽인다, 2번 그만둔다. 아이고, 죽인 애를 한 번 더 죽이려고? 그만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2번 그만둔다. 어? 뭐지? 뭐야, 답정너였어. 답정너네요, 여러분. 그만두는 건 그냥 그만두고 딴짓하라는 거예요. 그냥 취소죠, 취소.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확인 취소였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쟤는 가만히 서 있고. 척척 박사님 본 닉으로 돌아오세요. 쉼님. 뭐지? 어, 죽었어. 편지가? 어라? 편지가 늘어났다. 오. 용케도 유키를 죽였다. 그 결단은 그녀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영원히 이 세계 밖의 세상의 인간을 끌고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104호실에 들어온 때 그녀는 분한 마음을 개방해서 희망을 기다린 거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이제 필요 없다. 어서와 죽은 세계에. 너는 영원히 나갈 수가 없어. 뭐야? 야, 답정너였잖아. 에? 오, 이 깜짝이야. 그러네. 죽이지 말고 방으로 돌아갔어야 되나 봐요. 그럼 살리고 방으로 다시 왔어야 되나? 하, 가자. 고고씽. 유키. 정말 손발을 누가 그런 잔인한 일을. 죽여서 성불이 된다면 내가 죽이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아까 죽여서 미안해. 아까 죽여서 미안해. 그만둔다. 유키에 그만둘게. 유키에 유키. 어? 어 뭐야? 어 놀래라. 어 나 죽인다 눌렀어. 도망쳤어. 그만둔다. 어 나는 널 죽이지 않았어. 유키에 유키에. 어 이 불 이 불순한 낫. 아 그 책으로 뭐 해야 돼요? 그 책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책 아까 썼는데? 그거 아까 무슨 사취 냄새 없애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 됐어. 봐봐. 들어왔어. 그거 아까 썼어요, 책은. 그거는 성불시키는 책이 아니라 사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 회복하고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나왔어? 뭐야? 뭐야? 히말라님 11시에 아, 녹방 보셨나 보다. 어? 편지가 늘어났다. 아까랑 지금 똑같긴 해요. 어떡하지? 열어봐야겠지? 상냥함은 원수가 된다.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로 너도 끝이다. 육희의 원한이 풀릴 일은 영원히 없다. 그녀는 죽는 걸 바랬기 때문이다. 죽음에 의해서 해방되는 일도 있다. 지금 당장 그녀의 자리로 돌아가 너의 손으로 죽여라. 어, 이 편지는? 까불고 난리야. 뭐야? 까불고 난리래. 죽이래. 어쨌든 아까랑 지금 다른 상황이긴 해요. 편지 내용에 나온 놈을 쫓자. 어, 달라졌어. 어, 그래. 유키에는 그래. 유키에는 불쌍한 아이야. 편지 내용. 이 편지 쓴 놈이 애초부터 이 놈이 나쁜 놈이네. 편지 내용. 편지 내용에 나온 놈을 쫓자. 그래. 그 놈이 모든 원흉이었어. 그 놈을 잡아야겠어. 나쁜 놈. 내 어디로 가지? 나온다! 오 부금 바뀌었어. 부금 바뀌었어. 어 경호원님 잘 자요. 아 지금 한창 재밌는데 주무시다니. 일단 부금은 바뀌었고 다시 미로가 나왔어. 짜증나. 다시 미로가 나왔어. 일단 저장. 저장은 해야겠죠. 아이씨 무기가 부셔졌어. 아유 뭐 이제 없잖아. 도망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어? 뭐야? 편지를 쓴 남자를 쓰러뜨린다. 아 아까 걔잖아. 아까 걔인 것 같은데. 아 이 무기가 있어야지. 어? 유키에다. 유키에. 유키에. 유키에 나 좀 도와. 뭐야? 산토리카나는 누구야? 이 유키에 아니야? 산토리카나? 어린애가 갇혀서 불쌍해. 마냥
뭐가 떨어져 있다. 이 사람은 향이 좋은 모기향. 향이 좋은 모기향.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지? 또 나타나라. 어서 오란 말이야. 어? 경찰관? 어? 아! 이 경찰관 그거잖아. 이은날 3편. 만약 내가 전화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1999년 계속 이곳에 권총이 떨어져 있다. 오. 받아라! 받아라! 그렇지. 편지 쓴 남자에게 권총을 쏘래요. 갑자기 웃긴 장면이 생각나요? 받아라! 이걸로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겠지? 목고님 별풍선 한 개 선물 빵이야. 고맙습니다. 아 뭐야 끝이야? 완전 물리친 건 아니야? 어? 완전 물리친 게 아닌가 봐. 망치를 다시 주오라고요? 망치를 내가 어디다가 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길을 잊어버렸을 때는 저 가로등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로등이 다 가로등이 있어 여기저기에. 다 가로등이 오오 그렇지 열어본다. 사치 농도 플러스 원. 사용한다. 죽기 전에 1999년 7월 20일 이 방에 도착한 분에게 죽기 전에 자백하고 싶다. 유키엘을 죽인 건 나다. 7월 2일 나는 유키엘을 죽이고 손발을 절단하고 이 맨션 벽 안에 그녀를 묻었다. 나를 원망한 마음이 그녀를 원령으로 변하게 했다. 미안하다. 분해도 후회할 수 없다. 어떻게든 편하게 그녀를 성부시키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멋이라. 대사가 멋이라? 멋이라? 멋이라 꾸라. 이 편지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향이 좋은 모기향 좀 쓰고 싶네. 응, 멘션. 멘션은 의미가 없나 이제? 자프키엘님께서 재미없으시면 강퇴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굿. 오! 우후! 모기향을 피우면 모기향을 피우면 될 것 같아요. 모기향을 피우면 사치가 누그러져서 성불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와!
뭐지 이 분위기? 왠지 이걸 틀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성불한 걸까? 뭐 절에서 쓰는 향은 아니지만 뭔가 그 모기향으로 대체한 거 아닐까요? 아닌가? 그냥 번역이 잘못된 건가? 뭐야 왜 안 나와? 설마 이렇게 로딩이 길 리는 없고. 어? 뭐야? 화면이 바뀐 거였어요. 화면이 바뀌었는데 방향키를 누르니까 나오네요. 이제 아니 화면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나오든가 이렇게 나오든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 와 진짜 짱나게. 그러니까 말 좀 해주지. 오! TV가 바뀌었어. 아 TV는 그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거였나 보다. 돌아온 건가? 원래 세계로? 디지털 TV다. 오. 구멍도 없고. 오, 깜짝이야. 창밖에 유키에가 서 있었어요. 뭐야, 계속 방 안에 있지? 그냥 계속 방 안에. 오! 바뀌었어. 다시 어두워. 아직 끝이 아니야? 이럴 때는 이런 부금을. 긴장감 넘치는. 뭐 하라고 이제? 야, 왜? 내가 성불 시켜줬잖아. 꿈이었나봐. 꿈이었나봐요. 그 후 이 맨션이 재건축되기 전 104호에 살던 남녀의 집을 집주인이 방문해봤지만 서류에서 모두 사라졌다. 산토리카와 경찰관의 주소를 찾아봤지만, 아 산토리카는 처음 시작할 때 그 죽었던 여자의 시체였어요, 그죠? 처음에 죽어있던 여자의 시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 경찰관도 죽었죠, 그죠? 맞아. 결국 찾지 못했다. 산토리니와 경찰관은 찾지 못했대요.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걸까?
그 죽은 세계에. 어, 뭐야? 아, 뭔데? 아, 끝났네요. 끝. 마지막 갑툭튀가 행 무서웠어요.